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야간 경마가 출발을 합니다. 뭐한달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일경주 시작이 2시입니다. 2시. 제주 일경주 2시에 출발하니까. 또뭐 11시에 일찍 가셔가지고 헷갈리시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야간 경마 뭐별 다를 거 있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야간 라이트 불이 들어오면 겁이 많은 마필들은 조금 사인기 같은 거 이런 것좀 주의하고, 어차피 센 놈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경마는 야간 경마건 우중 경마건 수중 경마건 센 놈들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야간 경마 스타트 승부처 제주가 좀 늦게 들어갑니다. 4경주, 6경주, 8경주. 부산은 1, 5, 6, 8.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6경주, 8경주. 부산은 5경주와 8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SMS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좀 이른 시간에, 야간 경마니까 뭐한 12시 이전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이제 12,000명이 넘었는데요. 이제 13,000명을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부산부터 들어갑니다. 부산 1경주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혼정 경주입니다. 혼정 경주 중에 제가 요 위에 아나짜리 한놈딱 걸렸다 그랬는데요. 일단 인기마 분포도를 보면 첫 번째가 오늘 부산 일경주가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처입니다. 달라박스 승부. 자, 요거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번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2번 슈프림 퀸 문세영 기수, 7번 천하지유 다실바 기수. 자, 2번, 7번이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기실 따지고 보면 2번이나 7번이나 결정타가 한타 없습니다. 저요 2번 슈프림 퀸 안쪽에서 선행이나 편하게 나가면 문세영 기수발로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요놈도 직전 경주에 선행 갔다가 잡혔잖아요. 우에다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놈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의 좀 과인기가 좀 예측이 되고요. 자, 7번 천하지유.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우에다 기수가 인기 백판이었죠. 인기 10위가 팔렸었는데 약간의 어부지리성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안장을 했는데, 직전에는 포화주로 덕택도 좀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번, 7번, 자, 두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딱 걸린 아나짜리 한 놈, 달라박스 걸렸다 그랬죠? 자, 조철의 달라박스.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안 팔려요, 보니까. 안 팔리는 마필. 자, 요 놈을 놓고 중배당 승부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첫 번째 승부니만큼 신중을 기해서 꼭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가 오경주인데,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갖다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역시나 조철의 주특기 중배당 승부자리로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6번만 글로벌 위크가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죠. 자, 오늘 자, 부산 오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이죠, 요거.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6번마 글로벌 위크. 서성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더더욱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그림은 좋아요. 직전 경주도 그렇고, 그전 경주도 그렇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고, 휴양 갔다 와서 좋은 모습으로 2연타에 성공을 했는데, 좌전지 파행이 좀 있었고요. 골마경도 좀 있었고, 몸 상태가 그렇게 최상은 아니다. 서승훈 기수까지 타서 더더욱 대가리가 팔리겠지만, 이 다리가 안 좋아서 좀 놀렸던 출주 공백이 좀 우려가 됩니다. 현장에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불안한 인기 1위 6번 막 글로벌 위크가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신있게 오늘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메인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6번 마 글로벌 위크. 자, 요놈 깰놈 있다. 자, 그러면 인기 2위가 12번 빅모어인데, 요놈 역시도 최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요놈은 채찍 맞으면 좀 삐지는 사행기가 좀 있는 놈입니다. 꼬리도 좀 흔들고요. 선행도 편하게 갈 편성이 아니에요. 안쪽에 좀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푸진을 했는데, 부담 중량도 직전 경주보다 뭐 조금이라도 늘었고,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이거 6번, 12번이 대끼리로 팔린다. 단돈 10원도 안 사는 대끼리 막권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두 놈을 작사를 내려갈 달러 박스 한 마리, 배당짜리를 하나 놓고, 배당 승부로 붙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육경주입니다. 혼합 4군이고요. 1800 핸디캡 인기마 접전입니다. 자, 역시나 인기 1위가 불안합니다. 4번마 그레이트 위너. 4번마 그레이트 위너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거 육경주는 제가 달러 박스 경주라고 표시를 해놨지만, 엄밀히 말하면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갈 거다. 4번 그레이트 위너. 현장에서 다실바 대가리로 팔릴 거고, 12번 부경 라이언이 아마 요게 인기 2위로 갈 건데, 자, 4번 그레이트 위너. 뭐,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경주거리가 1800이죠. 이놈은 단거리 기껏 뛰어봐야 1400까지밖에 안 뛰어봤는데 출주 공백도 좀 있고 직전에 김해 시장배 나갔다 와서 지금 출주 공백이 몇 달입니까? 11월 초니까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첫거리 1800 돌파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자, 결론은 12번마 부경 라이언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이 마필은 뭐 다른 거 없죠. 발주만 잘 나오면 된다. 발주 나와서 외곽 사행기가 조금 있지만 직전 경주 싹 호전된 모습으로 대가리 쳤습니다. 우리가 놓고 때렸죠. 발주만 잘 나오면 기본 능력 대가리다. 12번마 부경 라이언을 놓고 짭짤한 중배당 짜리를 한방 노리면서 자 육경주.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충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경주가 그렇게 어렵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적중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8경주. 자, 2등급 1200 핸디캡. 조철이 좋아하는 1200 상위권 경주인데요. 자, 오늘 8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8경주가 오늘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자,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7번 한강 세이버입니다. 기본 능력 제일 센 놈은 맞죠. 제일 센 놈은 맞는데 직전 경주는 점핑으로 나와서 대상 경주에 출주를 했던 놈입니다. 세계일보에 점핑했었죠. 그래도 나름대로 좀 팔렸습니다. 기본 능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 요 놈이 일반 경주로 턴해서 감량까지 있고 자기 군에서 일반 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요놈이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는데, 그래도 요놈이 기복이 좀 있습니다. 이때 이 12월 17일 경주에도 진겸이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허무하게 무너졌었는데, 선행을 편하게 가면 좋은데, 요번 경주는 선행마가 드글드글하다. 선행마가 드글드글하다. 그렇기 때문에 7번 한강 세이버가 선행 간다는 보장이 없죠. 바로 옆에 이 8번 초이스런이 가장 빠른 놈입니다. 그런데 부담 중량이 58kg, 2kg 불어왔고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이에요. 이거 두 놈이 아마 현장 가면 최저배당으로 팔려 나갈 겁니다. 7번, 8번. 자, 요거는 우리가 갖다 때려 먹어야죠. 7번, 8번이 대길이 팔린다. 7번, 8번. 7번, 8번. 단번 10원도 안 산다, 요것도. 자, 우리가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한 마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과 함께 벤츠 한대 때리려고 하는 달러박스 한 놈. 선취입 전개가 가능하고요. 요번에 선행마 필들이 많다 그랬죠? 자, 따라오는 선취입 전개로도 가능한 1200m지만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아나짜리 대가리 하나 놓고 따끈한 중배당 고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두 번째 상한가 한번 때릴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간 경마, 첫 경마, 부산 경마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입니다. 제주. 4경주, 6경주, 8경주인데요. 오늘은 제주 경마가 좀 느긋하게 중반부부터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 방송 끝나면 바로바로 신청하고 주무시면 되겠고요. 내일 아마 그 조철에 실시간 경마가 아마 또 오픈을 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상가들 몇 명이 폭파됐다고 유튜브에서 또 정지를 받아가지고 못해서 갑자기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라도 또 실시간 경마를 켜놔야 될것 같아서 최근에 뭐 계속 제가 경마장에 나가느라고 라이브 경마를 못 했는데 자 유튜브에 조철 실시간 경마 꼭 구독을 해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실시간 경마 열리면 혹시나 경마장에 안 계신 분들은 조철 실시간 경마와 함께 같이 즐기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4경주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고요.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4번마 초석이에요, 초석. 현장에서 왕대가리가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거 인정할 거는 또 인정해야 된다. 아, 이게 7경주가 나왔나 봐요. 4경주입니다, 4경주. 자, 4번마 초석이죠? 자, 오늘 제주 4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4번마 초석, 직전 대비 4kg 늘고 기승기수도 이성민이 미덥질 않지만 경주거리도 1000m로 100m가 늘었어요. 어쨌거나, 자, 요놈은 최근 들어오면서 계속 인기 1위가 팔렸을 때가 없었어요. 그죠? 전부 좀 아리까리하게 덜 팔렸죠. 6위, 3위, 6위. 그죠? 가능성만 보이다가 직전에 한방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뭐, 승군전도 아니고, 자, 이제 한방더 때리고 4군에 올라가야죠.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고. 자, 4번마 초석. 요놈은 대가리로 놓고요. 자, 찍어먹기 승부의 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 없는 인기마들 싹 날리고, 자, 후차권이 여기 상당히 혼전인데, 아나짜리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때립니다. 이 아나짜리 한 방에 예측권 10장 갖다 꽂는 그런 경주인데요. 대가리는 있지만 후차기 혼전이다. 후차 혼전인데, 필요 없는 인기마, 필요 없는 인기마들 싹 정리를 하고,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하는, 자, 오늘 첫 번째 제주교차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짭짭한 배당으로,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먹기 한 방, 4번마 초석에 붙여서 한방 때리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저희 6경주와 8경주 메인 승부가 이제 두개 남았는데,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아나짜리 한놈딱 걸렸다. 자, 아나짜리 한 놈의 W입니다. 달러박스가 아니고, 요거를 뭐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은 다 아시죠? 대가리에 붙여서 찍어먹기 한 방이다, 요것도. 자, 보시면 10번마 명성스토리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리하고. 자, 첫 번째 메인. 자, 20장 한방 때려 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10번 명성스토리 놓고 들어갑니다.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선행마가 몇두 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외곽에서 갈고 지지고 선행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10번마 명성 스토리를 놓고요. 자, 후차권에 아나짜리 한방 있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싹 꺾고요. 자, 요 아나짜리는 어디 있냐?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했던, 자, 수요 프레쉬 라이브를 참고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지난주에도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추천드렸던 마필들이 선전을 했죠. 자, 수요 라이브를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자, 6경주, 자,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10번마 명성 스토리를 놓고요. 찍히면 상한가 가는 완짱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 8경주 갑니다. 제주 8.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제주마 2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 엇비슷한 마필들의 고보고보. 고놈이 고놈. 어떤 놈이 대가리냐. 현장에서 배당판이 붕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요거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제주 팔경주입니다. 현장에서 1번 금누리 웅진대성 푸른물결 지존법의 찬수왕 광해왕자 다 고만고만이 어쩌면 대길이가 한 10배 가까이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요런 경주는 축을 잘 잡으면 되는 경주인데, 자, 조철의 달러박스 한놈잘 골라놨죠. 자, 역시나 어제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 보시면 조철이 강하게 노리는 놈, 불안하게 꺾는 놈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메인 팔경주 역시도 조철의 달러박스 시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 갈 거니까요.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팔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레이싱할 거, 배팅할 거 여러분들과 함께 추려봤는데, 자, 내일 승부처 몽땅 적중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달려볼 거고요. 자, 남은 일반 경주 역시도 좋은 결과 있기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첫 번째 야간 경마 여러분들께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요. 자,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